서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삼방산 입구에 있는 사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삼방산 들어가는 입구에 두 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오른편으로는 보문사, 왼쪽에는 삼방사가 있습니다. 벌써 도착을 하였습니다. 매표소 지나고 바로 보문사가 나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5층 금강사리대탑과 5m 높이의 영두 가늠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대웅전도 보입니다. 영두 가늠상은 평화를 상징하고 금강사리대탑은 1986년 석가모니의 진신사리 33가를 이 탑 5층 석탑 안에 봉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금강사리탑입니다. 이곳 보문사는 1964년에 창건이 되었습니다. 4평 남짓한 자그마한 법당에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당과 일주문이 이루어진 것은 1998년이라고 합니다. 이곳 삼방산 보문사에는 보물이 많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청동열의 약사 대불이 그 보물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왼편에 천불동이 있습니다. 청동 약사 대불은 2010년 4월 17일 아침 9시 반에서 10시 사이 한 30분간 청동 대불의 머리 부분에 커다란 무지개가 오색찬란하게 피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잠시 피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30분 이상을 무지개가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사찰에 지어놓은 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삼방산 보문사 앞으로 있는 저 용머리 해안을 보고 있습니다.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용머리 해안은 바로 하멜의 표류기가 있는 곳입니다. 네덜란드인 하멜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저 용머리 해안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삼방산의 삼방사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사와 길 하나를 두고 옆에 있습니다. 쭉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돼 보이는 종도 있고요. 제주의 상징이죠. 여러가지 모습을 가진 돌로 만든 곳입니다. 뒤가 바로 삼방산입니다. 대웅전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보문사와 삼방사를 찾았습니다. 사찰이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대탑과 청동열의 약사 대불이 있는 곳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